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종다리가 최고 100mm의 비를 뿌린 뒤 내일 오전 3시쯤 서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된 뒤 충남에 상륙해 강원도 동해안을 통과한 후 동쪽 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까지 내륙과 산지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동해안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태풍 종다리가 열대해상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몰고 와 체감온도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전 사업자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은 전 사업자의 지위를 취소한 이유가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가 아닌 공탁금 미납과 협의사항 위반 때문이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전 사업자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놓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로 지정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로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점, 또 경자청이 사업자의 실제 재정 상태를 알았음에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선고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 사업자인 62살 남모 씨는 지난 2017년 동해 ECT를 설립해 2018년 망상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지만 이후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ECT의 협의 불이행과 토지 수용 관련 공탁금 미납 등을 들어 망상 1지구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 ECT의 선정 과정 특혜와 관련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어서 무죄 판결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선정된 새로운 사업 시행자가 동해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만큼 망상 1지구 사업과 관련한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한 그 부분하고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명건설이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이 됐고요. 저희하고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망상 1지구의 새 사업자인 대명건설은 지난달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됐고 하반기부터 개발 계획 변경과 실시 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동해 ECT 추광규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은 망상 1지구 시행 사업자인 동해 ECT가 합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업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주체들에게 엄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은환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 병사 한 명이 고성 지역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은 고성 육군 22사단 작전 지역에서 귀순했고 20대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관계 기관에 귀순한 북한군을 인계해 남하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을 떠난 가운데 하반기 추가 모집에 강원권 지원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마감된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에서 강원대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강릉 아산병원 모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국립대 의대 교수들의 이탈도 심해져 올해 상반기 전국 국립대 병원 교수를 사직한 사람은 223명에 달해 지난해 1년치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8 겨울올림픽이 열린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전국의 아이스하키 꿈나무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세계 최정상이라 불리는 북미 아이스하키 프로리그에서 활약했던 유명 선수가 깜짝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8 겨울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린 강릉 하키센터입니다. 하키채를 든 학생들이 빙판 위를 줄지어 질주합니다. 지름 7.6cm의 하키퍽을 요리조리 움직이며 재빠르게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이 마련한 체험캠프에 전국 각지에서 온 꿈나무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따라다니는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That's really good. Nice. 1대1로 아이스하키 기술을 가르치는 이 사람은 바로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에서 10년 넘게 선수로 활약한 토리 미첼 코치입니다. I know it's growing in Korea and the numbers and the population of hockey players and youth hockey. We thought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spread our knowledge of hockey. 학생들은 평소 만나기 힘든 우상 앞에서 슛을 쏘고 드리블도 하며 자신감을 키웁니다. NHL 선수들한테 직접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힘들어도 뭔가 조금 뭔가 좀 더 좋은 기술을 배우니까 좋아요. 아이스하키를 취미로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까지 생겼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한번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역사를 써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엄청 크게 들었습니다. 이번 체험 캠프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사흘 동안 이론 집중 교육이 진행되고 마지막 날엔 친선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은 하키뿐 아니라 겨울에는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광복회 강릉시 지회장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광복회 강원도 지부는 새로운 지회장을 환영하면서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지난 광복절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내일 춘천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이 구성한 애국지사단체 광복회. 후손 2세대, 3세대마저도 고령이 된 광복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손에 태극기를 들고 힘차게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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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넘게 공석이던 광복회 강릉시 지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총회를 개최한 겁니다. 광복회는 최근 시도 지부장과 각 시군 지회장의 나이를 80세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을 포함한 전국 7개 지회가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거나 겸임 상태였고 이 때문에 많은 사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특히 3.1 만세운동 현장을 제대로 기록하자는 지난 3.1절 MBC 보도 이후 강릉시와 광복회가 함께 추진하던 강릉 만세운동 기념비 건립 사업 등 다양한 보훈 사업이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선임된 최진영 신임 강릉지회장은 1919년 4월 초 강릉 만세운동의 주역인 박장실 선생의 외손자로 이달 말 광복회 이사회 승인을 얻으면 공식 임명됩니다. 우선 복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그다음에 광복회가 우리가 회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회 강원도 지부도 신임 강릉지회장 선출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강원도 내 모든 지회가 지회장을 갖게 된 만큼 지난 광복절에 있었던 사태를 돌파하자는 결의도 가졌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내일 오전 11시 강원도 보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도지사가 한 말이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희생을 표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복회원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는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광복회 강릉시 지회장 선임으로 강릉은 물론 강원도 내 다양한 보훈 사업이 활발히 시행되고 독립운동의 정신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공중 화장실은 불법 촬영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사각지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단속 반원이 곳곳에 전파 탐지기를 가져다 댑니다. 주변에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가 감지되면 소리가 나는 기계입니다. 소형 카메라가 들어갈 법한 구멍과 틈은 더 꼼꼼히 점검하고 카메라 렌즈를 찾는 탐지기로도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이렇게 벽에만 대면 그냥 반짝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렌즈는, 카메라 렌즈는 반짝반짝. 위기 때 누르기만 하면 경찰 신고가 되는 비상벨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당황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스티커라든가 홍보물이 있어서 신고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중점으로 보고 있어요.
춘천시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넣지 못하도록 지난해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사이 거리를 5mm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 이전에 지어진 공중화장실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틈이 10cm에 가까운 곳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춘천의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칸막이와 바닥이 넓게 떨어져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틈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쓰더라도 민간이 소유한 상가나 업소 화장실은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공간이 좀 이렇게 넓을 때, 뭐 보진 않지만은 그래도 위에도 보고 밑에도 보고 볼 일 끝날 때까지. 전문가들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칸막이 시설만이라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조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광범한 이 불법 촬영 문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천시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칸막이 개선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국내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고온, 저온, 강수량, 가뭄, 해수면 등의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후 위험지수는 강원도 2.59포인트, 제주 2.32포인트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국 평균 1.73포인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강원은 이상고온, 제주는 해수면 높이 상승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의원 1인당 조례 발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원 49명의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1.9건으로 전국에서 발의 건수가 가장 높은 광주시의원 10.5건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재작년 강원도 의원 평균 조례 발의 건수보다도 0.3건 적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삼척 양구 등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엽니다. 삼척 상기천댐 주민 설명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삼척 상기천댐은 100만 톤 규모의 용수 전용댐으로 계획됐으며 주민 반대가 심한 양구와 달리 지역사회가 댐 유치를 희망하며 오히려 증설을 바라고 있어 별다른 잡음 없이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1회 명주인형극제가 내일 저녁 7시 강릉아트센터에서 개막극 이중섭의 편지를 시작으로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인형극제는 개막작 이외에는 명주예술마당에서 진행하며 국내 유수 인형극단의 18개 작품을 작품당 하루 2회씩 총 4회 진행합니다. 올해 인형극제에서는 방송인형 전시회와 역대 명주인형극제 포스터 전시회도 마련됩니다. 강원FC 공격수 양민혁 선수가 7월 K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1 21에서 25라운드 경기에 대해 기술연구그룹 투표와 K리그 팬투표, FC 온라인 유저 투표를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환산 점수를 획득한 양민혁 선수를 이달의 선수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영플레이어, 이달의 골에 이어 이달의 선수까지 개인 3관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휴가철 원산지 위반업소 29곳을 적발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19명이 동해안과 계곡 등 유명 관광지와 고속도로 휴게소를 점검해 원산지를 속인 20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1건, 쇠고기 5건, 배추김치 4건, 닭고기 3건 순이었습니다. 양양군 수산마을에도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워케이션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마을 워케이션 공유오피스를 마련해 3층은 숙박시설, 2층은 회의실과 공유오피스, 1층은 카페와 실외체험 장소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어촌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비수기 새로운 소득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과 문화복지를 위해 만들어지는 고성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첫삽을 떴습니다.
주민활력센터는 1,800여 제곱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져 노인문화센터, 체력단련실, 주민자치교육실 등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예정입니다. 주민활력센터는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과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부지 인근에 들어서며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도 기대됩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비수도권 지역 숙박 할인권을 배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를 개최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 숙박 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숙박 할인권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하며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 상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선 사과축제위원회가 올해 정선 사과축제를 11월 2일과 3일 임계면 사통팔달시장 인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축제에선 정선 사과 판매와 체험을 위해 50개가량의 부스를 설치하고 대내외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